그러면 이제 부장님이 제가 여기 밀대를 꺼낼 거거든요. 그럼 이제 다음 방부터 부장님이 밀대 미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복도에서 터는 거예요. 어차피 백규면 싹 돌리면 돼서. 그리고 머리에 채 물이 마르기도 전에 일을 시작하는 3번 방부터. 와, 근데 연습실 되게 많다. 여기서 K-POP 연습도 많이 하고 발레도 많이 하고. 부장님 여기 먼지. 어? 그래서 털 때 잘 털어주셔야 돼요. 네. 한번 저기 가서 터시고. 부장님, 네? 저희 여기 7시 반에 나가야 되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와, 거울 닦는 것도 장난 아니겠다. 네. 너무 힘들겠는데, 그거? 엄청 힘들죠. 그죠? 네. 학교 다닐 땐 고마움을 몰랐어. 진짜 세상에 쉬운 게 없어. 저희가 늦어가지고 빨리빨리 해야 돼요, 지금. 그러면 이제 저 책상을 닦아주시면 되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부장님.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피곤해. 부장님. 여기. 여기랑 이거 두 개. 부장님, 올라오셔야 돼요. 와, 나 너무 놀랐어. 나 갇힌 줄 알았네. 회장님. 어, 회장님 저 엘리베이터 탔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 안 올라오죠? 너무 느려. 그래서 나 갇힌 줄 알았어. 제가 화장실에 네. 락스를 다 뿌려놨거든요, 변기 위에. 네. 부장님은 변기 위에다 물을 뿌리면 돼요. 다 뿌려요, 변기 위에? 네, 변기 위에. 그 변기 위에 먼지가 많거든요. 아. 여기 위에서부터 쭉 닦고 내려오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나무도 닦아주시고 쭉 내려오시면 돼요. 아우, 아우.
시현님, 여기도 한번 닦아주세요. 물 드세요. 물이 할 게 많아요. 부장님. 부장님. 예? 뭐 드실래요? 예. 커피? 커피. 롱블랙? 그게 뭐예요? 아메리카노 같은. 네. 복지가 좋은 회사네. 아, 그럼요. 커피도 좋고. 아무튼 우리는 한 곳에 마무리했네요. 눈은 더 작아진 것 같아요. 내일 되면 진짜 요만해질 거예요. 내일은 안 나와. 수고하셨습니다. 철수합시다 빨리. 그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이제. 보면 이제 인구가 적으니까 여기는 시드니는 너무 많으니까 사람이. 워홀? 저것도 청소의 일종이에요. 그렇죠. 네. 어제부터 느낀 거지만 아, 이 진짜 청소를 하는 게 되게 힘든 거고. 다른 분은 어떠셨대요? 사실 안 힘든 게 없겠지만은. 네네. 내가 제일 힘들지 않았나. 왜냐하면 임금이 세잖아. 네네. 그렇죠. 저 이제 저하고에 대해서 싱크대를 바라보고 오른쪽을 돌아보면 스위치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거 키시면 되거든요. 네네. 해보겠습니다. 금방 오겠습니다. 예. 싱크대를 바라보고 오른쪽을 돌아보면 싱크대를 바라보고 스위치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거 키시면 되거든요. 아, 됐어. 장사 잘 됐네. 부장님. 예. 쓰레기 빼고 있었어요. 잘하셨습니다. 여기 열 오른 다음에 일단 그릴 청소 하실 거거든요. 네. 이제 빼드리면 잠깐만 이거 긁어드릴게요. 이거를 제가 여기서 이렇게 긁어서 드릴 테니까 싱크대에서 퐁퐁이라서 뿌리고 수세미로 여기 다 닦으시면 돼요. 그래서 출발. 그리고 이게 약간 고압 세척 같이 되는 거거든요. 뜨거우니까 이거를 여기다 넣으시고 이거 써주셔야 돼요. 이거 조금 이렇게 뿌린 다음에 이렇게 해서 물을 뿌리고? 네, 물 쫙 뿌려주면 돼요.
네, 부장님 여기다 올려놓으시면 돼요. 다 젖었어. 다른 거 드릴게요, 제가 나중에. 이제 그릴 청소하시면 돼요. 네? 그릴 청소. 그릴? 그릴.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뜨겁거든요? 손 조심하셔야 되고 여기 약품. 자, 긁으시면 돼요. 크게, 크게. 네? 크게. 옆으로 쫙 당겨서 밑으로 내리십시오. 네. 그래서 내리시면 돼요. 한 번 더 부을게요. 이야, 기가 막히네. 이게 쾌감이 있네. 그죠? 네. 근데 빨리빨리 해야 돼, 되게. 네, 그런 식으로. 프로다, 프로. 철판 닦이게. 야. 자. 여기 이제 뭐예요? 위에? 그 이제 시키고 나서 식초로 코팅해주면 되거든요. 아. 넣고 이렇게 닦아서 코팅해주면 돼요. 조금만. 아, 이게 보듯하네. 그렇죠. 다 했네 이제. 아, 안 할란다. 그만 둬라, 그만. 이게 뭐야? 부장님, 갑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저리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요? 여기 앞에 카페에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티타임 받으려고요. 티타임, 휴식 시간? 아, 근데 사장님. 네. 너무 힘들죠, 산다. 먹고 힘내야죠. 먹는다고 힘이 날까?
사장님 지지. 컴플레인 들어왔거든요. 뭐요? 어제 엘리베이터 잘 안 닦았다고 이렇게 자국 있다고. 뭐야? 이게 테이프 자국이에요. 아하. 이게 또 컴플레인 들어오는 거야. 네. 이거 뭘 못 봤네. 네, 열려 있으니까. 와, 사장님. 네. 이거 장난 아닙니다. 아, 잘 자시네. 여기다 붙여볼까? 네, 그게 나을 것 같아. 테이프 자고. 아, 참 잠깐만 닫아봐야겠다. 아, 이거 좀 약하네. 나이스. 이거 누르면 닫기 누르면 되지 않나? 안 되죠. 아, 그래요? 노란색, 노란색 간다. 있네, 힘껏 안 봐. 체중은 실었어. 나이스. 됐다, 와. 깔끔하다. 완벽하다. 눈을 잃을 뻔했네요. 서비스. 전문 클리너 다 됐네요.